올가을 들어 도심 멧돼지 소동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제는 경기도 광주의 마트 한 곳을 멧돼지 한 마리가 쑥대밭으로 만들고 달아났습니다.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. 정준우 기자입니다. 멧돼지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순식간에 한 마트로 돌진합니다. 두 겹으로 된 강화유리를 박살내고 마트 안으로 들어간 뒤 에스컬레이터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춰선 멧돼지. 당황한 듯 곧바로 왔던 길을 되짚어 달아납니다. 그제 오후 4시 20분쯤 경기도 광주시의 한 마트에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들이닥쳤습니다. 차가 와서 들이받은 줄 알았어요. 그랬는데 얼른 달려와 보니까 돼지가 이렇게 도망가는 뒷모습만 봤어요. 강화유리를 깰 정도의 짐승이 돌아다니는 게 저뿐만 아니고 누구라도 좀 불안한 마음이 들죠. 10분만 늦게 나타났어도 마트 200m 옆 중학교 하교 시간과 겹쳐 학생들과 마주칠 뻔했습니다. 경찰과 소방, 포획단 등 20여 명이 1시간 반 동안 수색했지만 문제의 멧돼지를 찾지 못했습니다. 인근 야산으로 달아난 걸로 추정되는데 멧돼지는 시속 35km로 달릴 수 있는 데다 후각과 청각까지 예민해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. 서울 송파구청 역시 그제 엽사 8명 등 20여 명을 동원했지만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. 사후 포획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서식지 근처에서 먹이로 유인하거나 포획 그물을 활용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. SBS 정준호입니다.